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김용재 소장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겠습니다. 종목번호 091에 99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6월 30일 화요일 10시 14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오늘도 뭐 영상을 제가 남겨드리겠지만 내일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분석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영상을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채널을 구독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해 놓으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셀트리온,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전일 대비해서 지금 1.26% 오전장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빠지고 있는데, 오늘 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지금 하락이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하락이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전반적으로 다 하락률이 한 1%에서 2% 사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자체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하락이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그냥 고점에 대한 조정 정도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셀트리온을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알겠지만 1월 달부터 제가 정말 목 놓아서 외쳤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서 들고 가실 건데, 지금도 저의 의견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헬스케어도 그렇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니고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일단 이두 종목은 기본적으로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왜두 종목은 되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니, 셀트리온 제약은 안 되느냐, 이건 좀 제가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왜 이거를 지금 보유를 제가 시키냐면, 계속해서 1월 16일 날 이날 한번 보세요. 이날 보시게 되면 반짝 올랐던 날 있죠. 그리고 거래량 들어왔던 날 있습니다. 이날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올랐냐면, 1월 16일 날 미국에서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 JP 모건 헬스케어 행사가 뭐냐면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제약 바이오 컨퍼런스 행사예요.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내노라는 기업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바이어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를 했던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을 3사를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언지를 했어요. 세 종목 다 만만치 않은 시가총액을 자랑하는 종목이죠. 당연히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쯤 가시화가 될 거냐? 올해 9월이나 10월까지 가시화 여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이슈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수면에 올라올 때까지는, 9월이나 10월까지는 제가 보유를 시킨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이제 한 3일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아, 이거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하락하지? 라고 걱정할 구간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이야기를 한번 드렸지만, 한번 조정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재무 구조나 이런 건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워낙 돈 많이 벌고 있고 실적 많이 좋아졌다는 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을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안 해드리고, 차트적인 것만 좀 놓고 보자 그런다면, 자,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21선 라인을 따라가는 종목이에요. 여기서만 코로나 때문에 살짝 빠지면서 60일까지 밀렸었고, 기본적으로 21선 라인을 터치를 하면서 가는 종목인데, 5일선과 3일선과 5일선, 그리고 21선 간의 간격을 좀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을 확대해 놓고 볼게요. 자, 3일선이 여기에 있고, 5일선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 현재 위치에 있으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격도가 발생을 해요.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리를 다시 좁히려는 노력을 합니다. 주가는 기본적으로 21선을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하나예요. 고점에서 종목이 횡보를 하게 되면서 21선이 올라오기까지 기다리거나, 또는 종목이 하락이 나오면서 빨리 21선 간의 이격도를 좁힌 상태에서 다시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나,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근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후자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 보시게 되면 21선하게 거의 다 근접을 했다가 또 저가 매수세가 달라붙으면서 꼬리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전혀 걱정할 구간이 아니라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그대로 쭉 홀딩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큰 문제 없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특별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주가의 흐름은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이거는 계속해서 홀딩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어요. 아무런 부담이 없고, 중간중간에 이미 쉬어가는 구간에서 전부 다 매도 물량, 차익 실현 물량을 걷어내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앞서 제가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와 제약 중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셀트리온 제약은 벌써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이때가 2018년 초반경인데, 1월달 구간인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 전고점을 뚫어내지 못한 상태여서 가격에 대한 여유가 위쪽으로 많이 열려있는 상태이지만, 셀트리온 제약은 이미 전고점을 뚫어내서 고점 놀이에서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가격적인 부담이 존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의 차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내일 또 제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상을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을 해놓으시면 내일 이제 주가를 보면서 또 저랑 같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마다 이제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 맨 위에 저희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제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메뉴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눌러보시게 되면 제가 매일마다 무료로 추천드리는 종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조회 건수가 보통 10만 건에서 한 20만 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에 단기 추천 종목들만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역시나 진행을 하고 있죠. 6월 29일 월요일. 그래서 장중에 댓글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가입 안 하셔도 그냥 누구나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전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